누적 확진자가 100만 명을 넘어설 만큼 맹렬한 속도로 전 세계를 공격 중인 신종 바이러스 코로나19. 그런데 이 와중에 엄청난 러브콜을 받고 있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군용기를 보내거나 대통령 전용기까지 보내 모셔가고 있는 그것. 바로 메이드 인 코리아 한국산 진단키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한국산 진단키트가 왜 이렇게 각광을 받고 있는지 알아볼까 합니다. 지금 전 세계의 많은 국가들은 한국이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모습을 보고 이를 모범으로 삼아 따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초기에 코로나19 확진자를 신속하게 진단해 조기 격리하는 것이 방역은 물론 사망률을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됐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120개국이 넘는 나라에서 한국산 진단키트를 수출해달라는 요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빨리 진단키트를 만들 수 있었을까? 우리나라는 지난 사스, 메르스 사태 이후 감염병과 같은 질병 관리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과 연구들을 수행해 오고 있었습니다. 특히 메르스 사태 이후 2017년 질병관리본부가 개편이 되고 이때부터 바이러스 검사키트 모델 개발에도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국내의 많은 바이오 업체들 역시 빠른 진단의 중요성을 느끼고 당장 돈이 되지 않더라도 인플루엔자나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꾸준히 연구하며 진단키트 개발에 힘을 써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직 국내에 감염자가 본격적으로 발생하기도 전인 1월 27일 설 연휴, 질병관리본부는 진단기기 개발업체 20여 곳과 긴급히 모여 코로나19 진단키트에 대한 개발회의를 본격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며칠 후인 2월 4일, 첫 번째 진단키트가 긴급 사용 승인을 받고 사흘 후인 7일부터 현장에 본격적으로 투입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발빠르게 진단키트를 만들어낸 덕분에 2주 후 갑자기 확진자가 5,000명 가까이 급증하는 상황에서도 우리나라는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진단키트는 어떤 원리로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일까? 보통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진단하는 데는 분자진단법이나 항원항체법, 세포배양법 등이 쓰입니다. 하지만 항원항체법은 에러율이 높고 세포배양법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대부분 분자진단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DNA나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RNA를 이용하는 방법들이 이 분자진단법에 속합니다. 처음 코로나19 진단 여부를 확인하는 데 사용했던 방법은 판코로나 판별법으로 코로나19가 기존에 없었던 바이러스인 만큼 사스나 메르스 등 사람이 걸릴 수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6종류들과 일일이 비교를 해서 검사를 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에만 1, 2일 정도가 걸렸고 하루에 1,000건도 처리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RT-PCR이라는 기법으로 바꾸게 된 것인데 RT-PCR은 현재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유일한 검사법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에만 존재하는 특이 유전자를 검출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유증상자의 가래나 침을 채취한 다음 거기에 유전자를 분리하고 증폭시켜서 이 유전자 염기 서열을 신종 코로나 양성 대조군과 비교하여 판정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실시간 PCR 진단키트로 검사를 하게 되면 3시간에서 6시간 내로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확도 역시 95%에 달할 만큼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실시간 유전자 증폭 검사 기법은 국제 표준으로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에 멈추지 않고 더 빨리 더 정확한 진단키트를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임신 진단키트처럼 집에서도 10분 안에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항원 간편 진단키트나 항체 진단키트,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해 1분 안에 확진 여부를 판별하는 AI 의료 영상 분석 기술 등이 그것입니다. 미리 대비하고 준비한 덕분에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잘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국내에서 혈장 치료를 통해 회복한 환자들이 생겼습니다. 완치자 혈장을 통한 치료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위 영상을 참고 바랍니다. 상황이 점차 나아지고 있지만 방심할 수는 없습니다. 철저한 준비와 대비로 우리 모두의 건강을 함께 지켜갔으면 합니다.